앞서 국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일자리 보장은 자립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